자, 수련이라는 인형 머리, 한복 머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키지 구입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검정색 실이 동봉되어 있어요. 머리는 이제 뭐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우선 자, 얼굴에다가 머리를 가르마 되는 부분에 머리를 한번 정수리 부분에 머리를 한번 대보시고 얼굴 머리를 어느 정도 위치에 달면 좋은지 가늠을 하셔야 돼요. 자, 머리를 이제 밑으로 많이 내리시게 되면 얼굴이 조금 좁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머리가 얼굴이 길어지는 형태의 머리가 되겠죠. 자, 위치를 적당한 선, 길지도 짧지도 않는 적당한 위치에다가 내가 머리를 달 위치에다가 표시를 살짝 하세요. 자, 하신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이제 앞뒤로 이렇게 꿰매줄 거예요. 자, 머리, 정수리 이렇게 통과할 건데, 다음 매듭을 한번 매듭을 하시고, 자, 바늘은 조금 조금 긴 바늘을 사용하셔야지 꿰매기가 쉬워요. 자, 뒤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냥 통과해서 한번 꿰맬 건데, 그냥 매듭을 하시고 그냥 실을 빼면. 지금 두껍기 때문에 바늘이 약간 두껍기 때문에 매듭이 이렇게 그냥 쑥 빠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자,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뒤에서 내가 제자리에서 몇번 한번 꿰맵니다. 한번 꿰매고 자, 실이 빠지지 않도록 하신 다음에 자, 요 머리 내가 정한 위치 뒤쪽 턱 일직선상 뒤쪽에다가 바늘을 끼우세요. 그러신 다음에 내가 표시한 위치에 바늘을 뽑습니다. 끼워서 뽑습니다. 자, 실은 한 겹으로 사용하시는, 저는 한 겹을 사용하는데, 뭐두겹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뒤쪽, 아까 들어왔던 위치 뒤쪽, 또 앞으로 빼십니다. 빼시는데, 요 지금 이 실을 뺐던 자리, 예, 바늘을 그대로 빼셔야 돼요. 바늘 자국이요. 다른 곳에 빼시면 이제 바늘 자국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뺐던 자리. 똑같은 자리를 겨냥하셔가지고 자, 빼세요. 빼신 다음에 요 고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요 속에다가 머리를 끼울 거예요. 자, 보시면 머리 길이가 한 53cm 정도, 뭐 50보다 조금 더길 수도 있겠네요. 정도 되고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 지금 묶어놓은 부분은 가위로 자릅니다. 자, 자르신 다음에. 자, 요 머리를 고정하세요. 잡아서 고정을 하신 다음에 다시 머리가 요 머리가 지금 요 가지런하게 될수 있도록 자, 이렇게 놓고 가지런하게 될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세요. 머리를 고정합니다. 자, 가지런한지 안 가지런한지 한번더 확인하신 다음에 자. 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하시면 요게 지금 이제 가르마가 되는 거겠죠. 자, 한번 한두 번 정도 하신 다음에 뒤쪽에서 바늘을 빼시고요. 빼신 다음에 제자리에서 몇번또 감칩니다. 이게 매듭하는 효과가 되겠죠. 그다음에 매듭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희생색을 사용해서 이제 가르마를 만들어 준 격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양쪽 이제 귀 부분, 귀 쪽, 요 양쪽 귀를 쪽에 이제 머리를 고정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위치에다 머리를 고정할 건지 이렇게 보시고 가늠을 하세요. 너무 뒤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얼굴이 이제 넙대리하게 되겠죠. 너무 밑으로 내려오면 마찬가지 얼굴이 너무 이제 좁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위치를 어느 정도, 제일 보기 좋은 위치 정도 줌에 양쪽 귀 밑을 표시를 해주세요. 자, 표시를 한 다음에, 자, 이번엔 검정색 실을 이용해서, 마찬가지 처음 시작은 몇번 제자리에서 몇번 감춰주세요. 아무데나 놓고, 머리 뒤통수 아무데나 쪽에다가 한번 바늘 빼셔가지고 되돌아 박음을 한번 합니다.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아까 표시해둔 위치에 기미 위치제 정도 되겠죠. 바늘을 그 경계선 뒤쪽에다 바늘을 빼요. 자, 그런 다음에 머리를 가지런하게 맞춰 놓으시고 한 바퀴 돌립니다. 한 바퀴 돌려서 머리를 묶는다는 느낌으로 마찬가지 이 귀, 아까 표시해둔 부분에 넣으시고 다시 아까 여기 뺐던 여기 이 부분 그대로 바늘을 빼셔야 돼요. 자, 그 구멍에다 바늘을 빼세요. 빼신 다음에 자, 머리를 계속 가지런하게 해주셔야 돼요. 앞쪽 머리 가지런하게 만져주세요. 가지런하게. 뒤쪽 머리도 자, 잡아당겨 주시고요. 자, 이쪽 뒤쪽 머리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자, 만져주세요. 이렇게 뒤쪽 머리도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당겨서 머리를 잡아당겨서 정리를 해줍니다. 앞쪽도 정리가 되고 뒤쪽도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머리를 잡고 만져서 정리를 하세요. 이게 이제 풀렸다 조였다 하겠죠. 머리 묶은 부분 정도에 실이 풀렸다 당겼다 합니다. 자, 머리 가지런하게 좀더 가지런하게 만져주시고요. 자, 한 바퀴. 자, 이제 한번 이제 더 돌려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 뺐던 부분에 다시 집어넣으시고요. 자, 이 뒤쪽에서 바늘을 빼셔가지고 조이시고요. 머리가 살짝 들린다는 느낌으로 조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세요. 제자리에서 몇번 꼬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머리가 가지런하게 되었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자, 뒤쪽에서 수련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제 한 바퀴 돌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옆쪽 머리 여섯 가닥을 빼놓으세요. 둘, 셋, 넷, 여섯. 머리 양을 3등분 하셔서 이렇게 쌓아주세요. 자, 땄다가 한뭐 17cm 정도 이렇게 반틈 접었을 때 쪽집 머리가 나오는 길이 정도
그거 가늠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 만드시면 뭐 어느 정도가 돼갖고 쪽지머리를 만들지 잘 모르겠시겠죠. 자, 얼추 요 정도 길이. 자, 그러신 다음에 요 실을, 긴 실을 하나 자르셔가지고 묶을게요. 끝까지 촘촘하게 따세요. 길이가 좀 길면 다좀 풀어서 다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반 접었을 때한요 정도 길이 되도록 이렇게 쪽짓머리가 들어가는 바늘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자, 길이는 한번 재어보면 몇 cm 정도는 잠 재어볼게요. 한 15cm? 17cm 좀길것 같고요. 한 15cm 정도. 15cm보다 좀 작아도 될것 같고요. 15cm 길이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끝은 잘라주세요. 몽땅하게 잘라주세요. 자, 마찬가지. 요 지금 아까 이렇게 짧은 머리죠. 끈 여기 이제 머리 요 실로 묶은 부분 밑으로 한 1cm 정도, 1.5, 2cm 정도 되는 부분에 자르세요. 잘라서, 자, 이 부분에 글루건으로 뭉쳐서 서로 뭉쳐져 있도록 글루건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서로 뭉쳐져 있도록. 뜨거우니 조심하시고요. 글루건은 살짝살짝 치수와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도록. 머리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도록 정리를 하세요. 하신 다음에 자, 요 끝하고 요 끝은 이제 서로 맞닿을 수 있도록 글루건으로 고정을 합니다. 머리가 빠지지 않도록 잘 고정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끝하고 끝을 맞도록 이렇게 고정을 하세요. 이렇게 한 개씩 빠져나오면 안 돼요. 고정을 할게요. 자, 나머지 요 지금 빼놓은 6가닥 머리는 2가닥씩 5가닥씩 나눠서 3등분 하셔가지고 마찬가지 따줍니다. 자, 끝 묻습니다. 자르시고요. 자, 이제 그럼 자, 요 쪽짓머리 부분 할 건데, 자, 빨간색 공단 좀 이용하셔도 되고요. 패키지는 저기
사용하시는 원단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선을 이렇게 대충 잘라서 그냥 앞뒤로 그냥 굵은을 좀 묻히셔가지고 한 두께가 한 1cm 조금 넘게 1.5cm 정도 되도록 그냥 얼추 이렇게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자 끝을 잘라 주시고 글루건을 살짝 묻히신 다음에 자, 요 끝에 붙여요. 붙이신 다음에 이걸 한번 감습니다. 자, 감을 때요 지금 지저분한 부분을 가려주면서 감으세요. 하셔가지고 끝에 마무리. 글루건으로 마무리. 그다음에 끝을 잘라주시고. 자, 하셨으면 이렇게 이제 들어 올려셔가지고 저 부분 아까 묶었던 부분이라서 그냥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서 요 사이에다가 비닐을 꽂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 타이트하게 하시는 게 예뻐요. 여기 공간이 너무 남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머리가 또 가지런한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머리를 정리해 주세요. 튀어나온 부분 없도록. 자, 앞쪽으로 조금 밀어 주시고요. 머리. 자, 그러면 이렇게. 그죠? 기본 쪽집머리가 됐죠? 자, 아까 요거는 이제 장식할 부분이라서 요 앞에 요렇게 한번 둘러서 요 머리를 쪽집머리 통과해서 요렇게 한번 자, 둘러서 요 속에다 고정할 거예요. 머리가 최대한 자, 예쁘게 됐는지 확인한 후에 요거는 요 속으로 집어넣어서 글루건을 붙일 거예요. 자, 끝에 살짝 글루건으로 붙여주시고. 자, 집어넣으세요. 정리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요 위에 이제 수련 같은 경우는 이제 붙이는 머리 장신구가 있죠. 머리 장신구를 붙여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쪽 맞추셔가지고 대칭되도록 모양을 잡아줍니다.